눈망울이 촉촉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진작에 되시죠? 네. 그래요. 네, 네. 아주 촉촉하죠? 네, 아주 촉촉한. 네, 사슴 같은 아주 해맑고 촉촉한 눈망울을 가진 이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네.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잠시 후에 정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장민호 씨의 그런 치명적인 매력의 무대 만나보실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제 무대 앞서서.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분이에요. 한 분 더 네. 소개를 할 텐데요. 네. 이분은 정말 수식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단은 다재다능한 매력부자. 네. 그리고 요리도 잘하는 예능 대세. 청국장 보이스. 그리고 찬또 매기까지. 네. 여러분이 요즘에 하나 더 생기지 않았어요? 어떤 거요? 이장금. 이장금, 이장금 맞습니다. 이장금. 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찬원 씨를 모셔볼 텐데요. 네. 저와 함께 이찬원 씨를 큰 목소리로 같이 불러요. 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이찬원. 자, 이찬원 씨의 무대입니다. 화합 대축전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길었다. 내근 길이 고되구나. 맥주 함께 생각난다. 별이 전에 흘러야지. 새파란 눈빛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저만파 술이나 한잔 하고 나야니 오늘도 생각나 삼각힌 바람 나면파 산에 나면 거지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가워요 찬아 씨. 더 반가워요. 그래요. 네. 우리 그리고 또 예, 인사 나누시죠. 네, 선배님도 정말 꼭 한번 너무 뵙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예. 뵙게 돼서 행복합니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찬아 씨를 안동에서 보니까 네. 훨씬 더 반가운 마음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군대 입대한 윤성 씨와 황윤성 씨 안동 여행을 함께 했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안동 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이제 황윤성 씨랑 안동에 방문해서 뭐 안동 간고등어, 안동 문어, 뭐 안동 식혜 그리고 안동 춘땅까지 또 시작됐네. 또 시작됐네. 굉장히 네, 많은 네. 음식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네네 네. 특산물들도 맛을 보고 네. 정말 재밌게 즐기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특히나 오늘은 또 뜻깊은 자리잖아요. 네. 영호남이 또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파업 콘서트에 예. 이곳 안동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더욱더 행복합니다. 아유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이찬원 씨가 뭐 경상도 출신이긴 하지만 사랑은 전국적으로 받고 계시고 또 이제 뭐 영호남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찬원 씨 노래를 통해서 세대가 다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이 자리에 꼭 어울리는 분이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관객석에 로즈골드로 물들였습니다. 예. 네. 우리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네 오늘 네. 뭐 저희 팬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생활광장 가득 메워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화학콘서트 제 뒤에 순서에도 정말 훌륭한 가수분들 우리 장민호 씨를 포함해서 정말 훌륭하고 멋진 가수분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 콘서트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노래를 더 들어봐야 되겠죠? 아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노래를 또 들어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제 노래 중에 이렇게 또 가을밤에 이렇게 솔솔 불어오는 바람 맞으면서 들으면 더욱더 또 서정적으로 들릴만한 곡인데요. 네.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찬원 씨의 무대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영호남 화학 콘서트 오늘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특히나 이 자리에는 경북도와 전남도가 함께하면서 사실 요즘은 영남과 호남의 각기 지역색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무의미해질 정도로 영호남이 상생과 협력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그 상생과 협력의 방안을 더욱더 모색하고 강구해서 더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다음 곡 메밀꽃 필 무렵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 제 노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또 원작으로 모티브로 해서 가사를 쓴 곡이죠. 메밀꽃 필 무렵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걸쳐서 비가 좀 세차게, 전국적으로 세차게 오고 난 이후에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 어떻게 춥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자, 아마 날씨는 기온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추위를 못 느끼는 것은 앞선 우리 정말 훌륭한 가수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훌륭한 가수분들, 그리고 이 정말 멋진 무대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에너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다시 한번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초대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대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 네! 자, 앞서서 너무 훌륭한 가수분들이 멋지게 무대를 꾸며주셨죠? 네! 자, 우리 뒷순서에 또 뭐 장민호씨 뿐만 아니라 장민호씨 그리고 진성씨, 송가인씨 정말 훌륭한 가수분들이 이 무대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 무대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영남과 호남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이곳 안동까지 와서 이 노래를 여러분들 안 듣고 가시면, 저 역시도 이 노래를 안 부르고 가면 굉장히 좀 안동요.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아요. 어떤 노래죠? 진동이! 다시 한 번 더, 어떤 노래요? 진동이! 어떤 노래요? 진동이! 자, 지금의 찬또배기를 잊게 만들어준 곡이죠.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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